늦은 밤 태우 씨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. 아버지 주무셔. 확인했어. 정말이지? 나 또 불려가는 거 아니야? 오빠 믿어. 어? 걱정하지 마. 아유 이게 얼마만이냐 여보. 바로 그때 저 꿈자리가 무서워서 내 혼자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? 네? 아들 리위 잠자리를 방해하는 명환 씨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다음 날 무슨 일인지 태영 씨 형제가 아버지 방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. 아버지. 아 명환 씨가 두 며느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군요. 무슨 일이냐? 아버지 이제 그만 주무셔야죠. 아버지 저희 와이프 좀 보내주세요. 예? 나 아직 잠들라면 멀었다. 때가 되면 보낼 테니까 들어가 자. 잠이 들 때까지 마사지를 받겠다니 명환 씨 참 막무가내입니다. 진짜 왜 저러신 거야? 아, 그러니까 왜 맨날 멀쩡하게 독수공파 시키냐고. 내가 엄마랑 그 황혼 이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진작에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. 아니 명환 씨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모양인데요. 거참 뭐 이렇게 편란 시집살이가 다 있습니까? 그런데 다음 날도 명환 씨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. 자다 말고 시아버지에게 불려가는 큰 며느리 애란 씨. 아 아버님, 아 저녁에 정말 피곤한데요. 어허, 들어와. 매일 밤 명환 씨는 왜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들을 짓궂게 괴롭히는 걸까요? 아무도 못 말리는 괴짜 아버지의 기막힌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.